안녕하세요, 게임왕입니다. 제가 오늘은 허스크 50마리대 철골렘 5마리를 해봤죠. 절대 불가능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철골렘 21마리 말대로 21마리대 허스크 100마리 스타트를 갑니다. 추가 와, 100마리도 부족한 최굴렘 21마리 10마리가 될뻔했나? 어디 보자. 한 마리 두 마리. 잠깐만,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?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열한 마리 열두 마리 열세 마리 열네 마리 열다 열여 열일곱 열아홉. 뭐 세 마리밖에 안 죽었어. 아, 요걸 해갖고 또 처음 안 죽어? 잠깐만, 이거 어떻게 죽여야 돼? 제가 좀 처리하고 뭐 딴 것도 하죠. 좀 센 얘가 크리퍼는 안 되고. 그럼 여기에서 또 64마리에 더해갖고 체력을 100으로 해볼게요. 다트 추가 공격 체력이 100이에요 아하하하. 이거 왜 이렇게 렉걸려? 야, 나 날자. 좀 날자고. 렉걸려. 체력이 100이라서 말. 체력이 막 날라가고 난리 났는데. 좀 높게 지어서 다행이다. 막 두 칸으로 지었으면 날라가고 난리 났겠다. 이거 막상 막한데요. 다 50대 50으로 해갖고. 아, 100대. 근데 왠지 쟤는 허스크가 이길 것 같습니다. 왜냐면 허스크는 둘 다 100인데. 허스크 한 마리 탈출했고요. 야, 허스크 내 탈출하지 말라고 했지. 에이씨. 아, 60이 언제 죽. 아, 얘도 언제 죽여. 아, 어차피 얘네들은 한 방이면 끝나요. 왜냐면 아주 쉬운 걸 바꾸면 되니까요. 잠깐만요. 와, 허스크들 완전 세요. 하하. 체력 다 쓰니까. 잠깐만. 잠깐만. 아니야? 약해? 잠깐만. 잠깐만. 안 돼! 허스크! 죽지 마! 슬라임. 18만. 체력 120. 추가 공격하라. 이 둘이 싸워. 야, 애기들끼리 싸우면 안 돼, 바보들아. 체력이 얼마나 높길래. 이거 언제 죽여. 어차피 얘네들도 죽어요. 쟤네들 놀라고 하세요. 따서 뭐야, 언제 이렇게 좀 시간 끌다가 스켈레톤이 출격해야지. 오랜만에 스켈레톤 체력 91, 90, 체력 90, 밖에 38, 공격합니다. 38명이 기다리라고. 저도 스켈레톤을 붙일게요. 빨리 이제 골렘을 같이 따라주게요. 어떻게 될지. 아니, 그냥 보기만 하죠. 유후. 왜 어떻게. 잠깐만, 이건 골렘이 질 것 같습니다. 스켈레톤이 90 데미지라 28명이 있기 때문에 골렘 3마리가 이길 확률은 절대 없어요. 따사 죽고 있습니다. 따사 철골렘은 완전 무적이라는 걸 밝히기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. 그치만 녹아버리고 녹지마 철골렘 누구지마 철골
방송 찍고 있잖아. 안 돼. 니네들이 싸운 죄다. 나단. 아 웃겨. 아 웃겨. 와 이 다 끝났어. 와 전쟁터 난리 났어. 전쟁터 난리 났다. 전쟁터가 난리 났어. 아까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화살 안 치워져? 안 치워져? 조용히 만들어가지고. 잠깐만요. 제가 이거를 좀 생존을 바꿔서 이거 좀 다 먹어버리고 있는데요. 먹자. 이거 안 돼요? 잠깐만 이거 안 없어지는 거 같은데. 잠깐만. 이게 천천히 없어지고 있네요. 걔 하고요. 이제 시험을 했으니까 뭐 기본으로 좀 재밌는 것 좀 해볼까요? 자, 눈사람을 64마리 체력 1900에다가 추가 하하 눈사람 나라 완전 어려움으로 바꿉니다. 이제 이 상태에서 최고를 소환하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? 너무 궁금해. 이건 하이라이트라서 안 알려줍니다. 여기 갖고 할게. 20마리 아니야 30마리에다가 32마리에다가 기본값 120 스타트! 싸울까요 안 싸울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 싸우나요? 싸우나요? 아 역시 안 나옵니다. 그럼 이제 허스크를 한번 부어볼까요? 야생동물 체력 에이 좀 내려와서 좀 하죠. 여기서 하죠. 야생동물이랑 그거 다 추가할게요. 잠깐만. 어후 따사 체력 400 이 추가. 잠깐만 렉. 아 얘네 지금 좀 꺼내보고 끝내줘. 오 레콜로 나 제발. 오 치열한 사운드인데요.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 보여요. 너무 렉이 걸려요. 렉 걸려. 그냥 여기 싸우고 있는 그냥 보면서 감이 살리나. 날자 좀! 날개 좀 해줘! 날자! 야생동물 여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. 싸우고 있어, 봉빵. 아, 폰이 깨진 것 같아. 렉이 너무 오죠. 안 돼! 언제까지 싸우냐? 엄청 부자네. 제주도에 지금 땅이 뭐. 쏘자. 운전하기 싫다. 아니, 이거랑 좀 쏘자고. 아니, 왜 내가 이 팀을 때려? 아, 어, 화살이 나갔네. 그래서 부자가 된 건가? 그 아저씨가 저번에. 뭐야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길래 이게 뜻이 안 나와. 뭐야 내 앞에 1800이 있어. 무슨 영역? 무슨 영역인지는 모르지. 나도 영역에서 안 싸우잖아. 어 너무 렉 걸려요. 렉이 걸려. 렉 걸려. 와 계속 피가 답니다. 철골렘이 지키고 있어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철골렘 지역. 아, 잠깐 날아갑니다. 오, 야생동물이 지배할 것 같습니다. 이 지역 야생동물이 지배하나요? 아닌가요? 각인가요? 각인가요? 잠깐만요. 이 야생동물 날아와. 테슬라 철골렘이 지키려고 왔지만 역시 부족한가 봅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외국인들이
이게 좀 낫어. 따사 야생동물 한 방 맞고 떠도 빠사 언제 끝나 빠사 해보려고 좀 더 후안해갖고 내가 나서 물어볼게요. 하루에 얼마 체력 1자리 소환하죠. 한 방 맞고 다 큰 아들 작은 아들 다 죽어. 큰딸 작은 아들 학원에서 공부 다 해가지고 지금 작은 아들은 독일서 간 지가 3년 되는데 아들 옆에 왔다가 가면서 10 체력이 10인 최고레벨 64마리 소환한대. 오늘 끝났어! 체력이 10이다! 선교사 만든다고 그 나가서 공부하고 있고 교회를 내리는 사람인데 많이 소환한다. 아니 큰아들한테 지금 신사장에 마력 3마리 전자리 건물을 새로 지어갖고서 그거를 이제 아래쪽으로 슈가 출발 마녀도 출발. 안 보여. 근데 마녀가 좀 너무 세요. 잠깐만 야생동물이 내 얼굴에 지나다니. 이거 언제 끝날까요 싸움을? 왜 나한테 독을 뿌려. 야 왜 나한테 독 뿌리냐. 15초 14 10 왜 이렇게 느려? 17? 뭐야 갑자기 17이야? 지가 뭐 한다고? 16 맨날 피워놓고 있다면서 아들이 15 14 어우 귀찮아. 웃긴다 그런 것까지 맨날 맨날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자기 아들 한 달에 얼마 버는 것까지 그런 걸 버는 것까지 그걸 모르는데 렉이 걸려. 13분대까지 이렇게 너무 렉 걸리면 이거 좀 없애줘. 얘네들 이제 다 차골렘이 5분짜리만 나왔다면 좀 안 날려. 이거 왜 이렇게 이래. 렉걸로 좀 다 죽여. 안 들어온다 하고 갔대. 그래서 그 집을 도로 팔려고 저걸 그냥 여기 두면은 며느리가 다음 달에 들어오면은 설정 장모하고 그 가서 산다고 뭐라 그래. 친정엄마하고 새 집에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산다고 그래. 그래야마 렉걸로 거기 싫어갖고서 렉이 헐 좀 방송 이제 오프닝 찍어내니까 그만 좀 하죠. 안 가줘요. 이 상태로 오프닝? 아 여기에서 엔딩? 제발 설정 갈 수 있게 해줘. 제발 설정 너무 렉걸려. 결국은 망했다고 합니다. 아, 그럼 이만.